우영 씨의 보물 한번 볼까요? 액세서리. 액세서리. 네. 액세서리. 지금 보니까는요 액세서리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.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끼셨는데. 제가 또 이렇게 무대에서 반지를 안 하면 허전한 것도 있고 그 팔찌는 지금은 이게 스타일리스트 분이 해서 하고 있지만 제 개인 팔찌였는데 그거는 무대를 할 때나 뭐 그럴 때 빼고는 계속 차고 있기 때문에 씻을 때나 뭔가 부적처럼. 네. 약간 제가 한번 차면 잘 빼질 않아서. 특히 반지 같은 경우도. 네네네. 제 개인 반지를 지금 하나 끼고 있는데. 네네네. 이 반지도 제가 웬만해서는 잘. 왜 그러시죠? 맞아. 열심히 듣고 있어요. 웬만해서는 잘 안 빼거든요. 씻을 때 빼고는 잘. 그런 액세서리들을 안 빼신다. 네. 목걸이 같은 것도 안 빼나요, 잘? 목걸이는 제가 애용하는 액세서리는 뭐 귀걸이나 뭐 반지. 네, 이 정도. 목걸이는 평소에는 잘 안 차고 다니는데 무대할 때도 좋아합니다. 특히 초커를 좋아합니다. 무대에서 남들보다 반짝반짝 빛나려고 블링블링 껴야죠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우영 씨 액세서리까지 봤고요. 종호 씨 한번 보물 한번 볼까요? 종호 씨 보물. 막내의 보물은 귀엽다. 립밤. 기빵입니다. 립밤. 제가 립밤이 어느 정도냐면요. 네네. 립밤을 잃어버린다. 그럼 그 즉시 어디서든지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립밤을 꼭 삽니다. 아, 잃어버린다. 네. 근데 제가 옛날에는 립밤을 자주 안 쓸 때는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립밤을 애용하고 나서 하니까 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, 이제. 아,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를 계속 쓰는 나의 모습. 아, 그런 모습이 보이는군요. 주머니에도 있거든요, 지금. 아, 지금도 있으세요? 네, 지금 항상 들고 다닙니다. 지금, 가지고 있는 건 무슨 향인가요? 이 향은 약간 체리향. 그래, 옷도 체리향. 아, 체리향 한번 지금 클로즈업 되니까요. 한번 발라주세요. 아~ 종호 씨가 립밤 바르는 모습. 반맛까지. 감사합니다. 립밤 있어야 노래를 해요. 아, 네, 노래를 립밤을 바르고 하면은 능력치가 향상이 돼. 능력치가 물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립밤을 바르고. 형, 저 립밤 빨리 해야 돼. 립밤 좀 빨리 하는 하시는 거예요? 아, 좋습니다. 아, 좀 특이하네요. 발전에서 거울도 있습니다. 거울까지 붙어서 나오는데 대단하십니다, 립밤 사람. 네, 앞으로도 립밤 길만.